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정용환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재료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마치고 원자력연구원에 입소하였습니다. 원자력연구원에 입소하여 연세대학교 금속공학과에 진학하여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박사학위 주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지루푸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1991년 선진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IA 장학생으로 독일에 이제 파견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보니 이 새로운 신소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새로운 신소재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너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초연구나 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났지만 내가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언젠가는 성능이 매우 좋은 한국형 신소재를 내 손으로 개발해야 됐다는 다짐을 하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 이후에 16년 동안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저는 연구과제를 성공하게 됩니다. 과제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는 참 자신감 있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론대로 하면은 충분히 새로운 소재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샘플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면은 성능이 형편없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시도를 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한 결과 아예 11번을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실패로부터 해답을 찾아서 다시 시도해서 12번째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하게 됩니다. 예, 저는 34년간을 원자력연구소 근무하면서 한 가지 연구를 지루푸늄이라는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2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연구원에게는 한우물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우물 연구를 할 수 있었기에 연구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산업체의 기술 인정도 할 수 있었고 국제특허 소송에서 승리도 했고 제가 이런 성과로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한우물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한우물 정책을 세워줘야 되고 반면에 연구자도 연구 성과로 보답하는 그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 과정에서 국제특허 소송에 휘말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소재 개발을 하면서 국내에 특허도 내고 외국에 특허도 내고 제일 마지막에 핵심 특허를 유럽 특허청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력 회사인 프랑스의 아레바사에서 제 특허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효소송을 갖다 제기받았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경험도 없었고 예산도 없었고 변리사도 없었고 누구한테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원들이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의 1차 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그 다음에 2년 반 동안의 2차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원으로서 참 행복한 연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5년간 변함없이 한 연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한 연구원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 과정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연구를 할 수 있었고 연구개발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과학자로서 여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 경험을 후배들에게 잘 전달해서 후배들이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과학 대중화 활동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제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